한 가지 정치권에 와서 제 생각으로 띄용한 게 언제까지나 검증되지 않은 분들,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개인이 아닌 힘이 보이지 않는 분들, 이 대통령이 돼야 될까? 그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가는데. 아, 제가 통찰력 있는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. 근데 한 가지 정치권에 와서 제 생각으로 띄용한 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미안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아무리 외과 수술을 잘한다고 칼을 잘 쓴다고 그분이 조각가가 될 수는 없는데 언제까지나 검증되지 않은 분들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개인이 아닌 팀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대통령이 돼야 될까 그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가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님이랑 KTX를 타본 적도 없고 같은 동네 산 적도 없는데 그냥 제 생각으로 아, 나 소프트웨어로 20년 했는데 보안은 하겠는데 나보러 뭐 다른 거 해보라 그러면 저한테 6개월은 주세요. 뭐 1년은 주세요. 한 1년 반은 주세요. 그럴 것 같아요.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도 저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건 준비된 리더와 그 준비된 리더의 부족함을 서포트할 팀이라고 생각해서 전 다음 대통령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시할 땐 아, 뭔가 이렇게 좀 검증되신 분 그리고 그 부족함을 팀으로 채울 수 있는 팀워 이런 식의 모델을 개인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했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바람이 있습니다. 그냥